갈림길에서 두 명의 영웅이 승부를 펼칩니다. 직업을 선택하세요. 랜덤? 갈림길이 뭐였지? 일단 쓰랄로 가자. 제 땅이라고 그랬어. 랜덤으로 카드가 나온다던데.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이에요. 중매 가져가야지. 넣으면 새로 바뀌나? 제가 오늘 좀 잠을 좀 못 자서 평소보다 약간 좀 내지컬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피지컬로 승부할게요. 뭐 내 모고르가 있어. 인사 눌러보라고 바뀌었다고 뭐가?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 보내게나. 아 맞다. 겨울맞이 축제 보내세요. 이런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. 그 뭐지? 잠깐만 일단 가당증 내고요.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스톤에서 카드팩 40팩을 사면 10팩을 준다고 합니다. 아니 선물을 돈 주고 사야 돼. 뭐야 서프라이즈 랜덤이지? 말도 안 돼. 지갑 열자. 돈 주고 선물 받아. 40팩을 사면 10팩을 준대. 그 50팩인 거지. 홈플러스에 카드팩 파냐고? 안 팝니다. 불렀는데. 과부하? 가자 이거 가자. 7팩에 만원이야. 게이드김. 아 그래요? 파스딩고. 뭐야 이거. 서리 바람 서린. 과부하가 없네. 요거 한번 낼까? 나이스 딱 3이야. 죽이면 다시 살아남.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. 좋아요. 이건 뭐야. 뭐 이상한 거 들어있어. 하스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제가 뭐 요즘에 하고 있지만 돈 아까워서 하고 있는 거고. 하지마 하지마. 더러운 게임. 호누나 나 다시 살아남. 아 용이 있으면 좋은데. 뭐야 이 천리안은. 참고 하스 BJ 아니냐고. 무슨 하스판에서 나 뭐 BJ로 쳐주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예요. 그 트위치 몇 명 갔다고 뭐 아프리카 하스톤 방송 없다며. 어? 뭐 그렇더만. 어? 묶을라? 잠깐만 묶을라 가자. 묶을라. 좋죠? 피해 입을 때마다 새끼야. 이거 죽여야 돼. 이거 벗기고 때리고 죽이고. 오케이 애들 다 살아있어. 좋다. 하스 뭐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. 네 빗폭탄. 저는 운빨 게임 좋아하거든요. 죽어. 좋다. 아, 착착 붙네. 착착 해가 착착 붙어. 고수도를 치면 그냥 따닥이야 따닥. 착착 붙어 착착. 정령들이 자네를 파괴할 걸세. 그거 안 뜨네. 산타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. 겨울맞이 감사합니다. 산타들이 자네를 뭐야? 지금 널 모욕하는 거냐? 용 없어? 지금 널 모욕하는 거냐? 영혼 붐. 용이 없어? 잠깐만 천리안으로 한다. 개꾸졌어. 이런 게 나와? 널 파고 박살? 아니 죽일 거야. 때리고 내시지. 그런데 아니야 난 원래 이렇게 랜덤을 치고 싶었어요. 오해하지 마세요. 뭐야 어둠의 형상으로 바뀌었네.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지? 나
이런 애들이 얘 목으로 죽이면 안 되는데. 명, 명치, 명치! 아우. 오, 나이스. 살았다, 목으로. 목으로 살았어요? 뭐야, 이 멧돼지 왜 들어있어? 꿀꿀. 목으로 돌격 간다. 6대써. 무슨 덱이냐고? 아, 지금 난투예요. 그래가지고 둘 다 랜덤 덱이야.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덱이죠. 무과금이신 분들은 이걸로 하면 재밌을 거예요. 자기가 못 써본 덱을 할 수 있으니까. 그걸 정배하네. 어이가 없네. 때려. 그 한 대만 때려라. 이거 용암 충격하게. 하나만 때려. 누가 좀 때려봐. 누가 좀 때려봐. 아, 안 때려.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.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. 이거 경보기 내면 이거 나가는데. 야, 너가 때리지 마. 야, 명치 때려. 아, 진짜 명치 때리면 어떡해. 이거 죽이라고. 이거 죽이란 말이야. 정말 잘하셨어요. 에이씨. 어, 뭐야, 이거 왜 3데미지요? 천벌 때문에? 아, 3데미지. 누구야? 이거 왜 3데미지? 아이씨. 좋아. 잘했다. 아, 잘했네. 서리바람 서린 잘했네. 결국에 잘 됐어. 누나? 지금 날 모욕하는 거냐? 뭐야, 왜 3장이나 있어? 요원 3장이나 있어. 뭐야? 세 장씩 뽑는 건가? 와, 망했다. 나도 한 장 준다 그래도. 아이, 가이. 그래, 어디까지 간다고? 아, 부족하네. 자, 침착하게 그냥 명치, 명치, 명치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번개 폭풍, 턱거북이. 좋아, 번개 폭풍, 과부하로. 내가 이겼어요. 얘 힐하고 싶을 건데 힐도 없어. 어둠의 마귀. 신불. 아, 신불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거북이 나가라, 거북이. 거북아! 거북아, 나가자. 거북아! 그렇지. 번개 폭풍. 2에서 3인데 3짜리에서. 나와라, 천벌! 토템! 안 나왔지만 번개 폭풍 3! 대상을 추적합니다. 추적해. 나. 추적합니다. 나. 이거 내면 이거 내. 좋아. 이건 낫죠? 이거 내면 이거 나올까 봐. 이거 그냥 아끼자. 전설, 만약에 전설 나오면 없애게. 막 페일트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. 예능을 포기했다고? 이 예능이야, 바보지, 바보. 불꽃 토템 연맨. 잠깐만, 2니까 6이 되면서 죽어. 근데 너 죽지. 너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잘 쓰였다고 소문이 날까? 쟤 죽어버리는데. 질풍에다가 매기면 3이라서 6 데미지인데. 근데 얘는 4라서 못 죽이네. 죽어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질풍 주자고? 못 뚫잖아 그러면. 아, 거북이 저 녀석 때문에. 죽여. 이거 죽이고 토템 하면 되지. 대상을 추적합니다. 대상을 추적합니다. 오케이, 좋아. 침착하게. 화면이 좀 바뀐 것 같은데? 발명품이 마음에 들어. 비키세요. 카드팩 좀 먹읍시다. 비켜! 투기장 가게. 간만에 투기장 12승 좀 하게. 비켜! 비키라고. 자군을 위하여! 근데 어차피 손에 용족 없어서 전설 나와봤자 못 잡잖아. 그런데 누구야? 맞아. 우리가 바로 진정한 호드다. 이놈 때려달라고. 휘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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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. 때려달라고. 너야. 넌 얼어.
이거 재밌는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가 이제. 저보다 훨씬 야스. 오빠라서 내가 따라올 줄 알아가 없어. 저는 또 덱이 나올 뭐가 나올지 모르고 내가 덱이 뭐 나올지 모르죠. 저는 제가 만든 덱조차도 뭐가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난투는 내가 굉장히 유리하다. 카드팩 먹었으면 됐어. 전설 전설 전설. 희귀 카드. 에이 안 나오네. 희귀 카드.